올해 초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에서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두알 나실라 대통령 대행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세안 정상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또 청와대에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저항전쟁을 선포한 국민통합정부 NUG의 두알 나실라 대통령 대행. 은신처에서 SBS와 화상 인터뷰를 시작하며 내전의 참상부터 전했습니다. 오늘 화상회의로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던 아세안 정상들에게 군부를 축출하고 NUG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군부가 아닌 NUG로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알 나실라 대행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NUG를 미얀마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에 26만 8천여 명이 동의하자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한 데 대한 감사 차원이라고 NUG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군부 돈줄이 될 우려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